일본 날씨 근황. 덥다 덥다 참 불만 많이 표현하고 또 한 명의 바이커로서 라이더로서 굉장히 요즘 날씨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볼멘 소리 참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일본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한가 봐요. 지글지글 끓고 있는 폭염에 사망자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소식인데,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쿄에서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요. 49명은 실내에서 돌아가셨고요. 최소 42명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35도를 넘나들고 있는 이 도쿄의 도심의 최고 기온, 일부 지역은 40도를 기록하는 등 불볕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는데 6월 열도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환자는 15,657명, 2010년 6월 이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요. 일본 굉장히 힘든가 봐요. 7월 들어가기 전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 일본에서는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이례적으로 최초로 일본 내에서 공식적으로 에어컨을 틀라고 할 정도로, 본래 일본은 전기를 가급적 아끼자는 주의로 갔었는데, 그리고 일본은 전기가 민영화 제도래요. 그래가지고 좀 전기세가 꽤나 비싼 편인데 에어컨을 두지 않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7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열대야가 시작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 때문에 틀어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그 대구 계신 분들은, 대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 뭐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40도가 넘어가면 어떤가요? 제가 36도까지 올라갔을 때 2018년이었나? 그때 진짜 더웠잖아요. 그때 한번 야외 활동 한번 했었던 적은 있어갖고 그때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대구는 얼마나 힘든지, 40도 넘어간 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다가 또 습하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거의 뭐 그 찜질방 불감아 들어갈 때 그 얼굴 확 뜨거워지고 막 숨쉬기 힘든 그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공기가 내 몸 안에 딱 들어갈 때 딱 그런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바이크 타면 그 정도예요. 바이크 타면 그 정도예요. 예. 네. 진짜로. 오바 깝싸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30도 넘어가는 그 더위에서 아스팔트 위에, 지열도 엄청 뜨겁겠죠? 아스팔트 두께가 15cm라는데 하루 종일 땡볕으로 쬐고 있으면 그 온도가 어떻겠어요? 아스팔트 개 뜨거운데. 그늘 하나 없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받을 때, 도로 촘촘한 곳에 차 옆에 앞에 뒤에 다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뒤집니다. 예. 아, 나 이만한 더위를 겪어본 놈이니까 내 앞에서 까불지들 말어,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 그냥 더위를 다 같이 이겨냅시다. 예. 아무튼 거기다 이제 허벅지 쪽에서 엔진열 올라오니까 저열로 다리가 익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겉보다 이번에 시내 갈치 2m짜리 발견됐다던데 조만간 재난 한 번씩에 올 듯. 갈치가 2m짜리가? 갈치 2m짜리 발견된 거랑 뭔 상관이에요?
경북 포항 해변에서 2m 길이의 심해어 산갈치가 발견됐다고. 산갈치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쉽게 볼 수 없는 물고기라서 필요한 기간이 있으면 기증할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과 인도양 중에 서식하는 심해 어류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엄청 바다 깊은 곳에 살고 보기가 힘든 애들인데, 났다 정말.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환경 문제로 이번 달에 방송하면서 진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구에 관해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생이 안 되니까. 뭐 프레온 가스 이게 엄청나다면서요. 자동차 한 대 보다도, 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더 크대요. 소 한 마리가 빵구 끼고 똥 싸고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는 이제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시켜 가지고, 오존층이라는 게 이게 줄어들지도 않는데요. 예, 이미 아예 리필이 불가능한 상태로 어느 정도의 그 오존층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굉장히 짤막하게 빨리 써버리는 바람에 이 해가 오존층을 이제 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이제 갉아먹어 갖고, 이제 엄청 뜨거운 그 햇빛의 그 열기가 비춰졌을 때 우리는 거의 직방으로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좆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체육이니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링크 하나 드릴게요. 예, 링크 하나 주세요. 예. 무슨 링크인데요? 소고기 담아가 치워주세요. 지구 멸망에 관한. 인간이 망쳐버린 지구 날씨 근황. 이대로라면 지구는 멸망 안 해도 현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좋댔어요, 진짜. 이대로는 북극곰이 살 곳이 없습니다. 동물 감성파리로 끝나던 지구 온난화. 맞아요. 그쵸? 북극곰 얘기 겁나 해대면서 한 뭐 10년 전부터? 아니면은 아시면 15년 전부터? 그 정도 아니다. 15년이 뭐야? 한 20년 전부터였죠? 20년 전부터 이걸 예견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외쳤던 북극곰. 그리고 북극곰 나오면서 우리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송됐던 그런 미디어 매체들의 그런 미디어들. 그죠?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드디어 이제 피부에 와닿는 중이에요. 이거 장난으로 듣지 말고 드립치지 마요,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히읗 한 글자라도 치시는 분들은 강퇴시키겠습니다. 히읗도 치지 마시고 키읗도 치지 마세요. 정숙하세요. 웃지 마요. 계속 치는데요. 웃지 마세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지금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찌됐건 뭐 에어컨 틀고 뭐하고 하면서 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가겠지만, 힘들더라도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 후손들 어떡할 겁니까? 자식 있으신 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집중합시다. 채팅창 풀게요. 2021년 시베리아 38도 폭염 관측 이후 최초입니다.
2021년 유럽을 덮친 폭염 관측 이후 최초로 북미 서부 덮친 열돔 현상. 열돔 제트기류를 북쪽으로 밀어올려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효과 발생. 캐나다를 덮쳤던 49도의 폭염 관측 이후 최초. 지금 관측 이후 관측 이후로 최초의 이런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 일본 6월 기온 평년보다 최대 15도 가까이 상승. 21년 기준 산업화 이전보다 상승한 지구의 평균 온도는 1.11. 게다가 엄청나게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개인 단위에서 죽는 것 말고 지구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냐고. 야 이 씨발로마. 코트팸 F의 이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1.11이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1도가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2도 상승하면은 세계 주요의 항만 도시가 침수가 됩니다.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베네치아는 아닌가? 베네치아는 강인가? 예, 아무튼 항만 도시들. 예. 이 바다랑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침수가 된다 그래요. 예. 아, 베니스? 베니스는 강 아니에요, 근데? 그죠? 베니스는 그 비 오면은 물에 잠기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제 미안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2도 상승했을 때 세계 주요 항만 도시가 침수됐어요. 예. 2도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부산의 항만 도시, 항만 우리나라 항만 도시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3분의 1이 지도에서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면은 오버 안 치고요. 2030년 후반대가 예상이 된다 그래요. 자, 3도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수 있는 아마존 붕괴. 그거 콘크리트로 메꾸면 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파가 뭡니까? 허파. 우리 인간 몸의 필터예요, 필터.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파입니다. 예. 아마존이 붕괴된다? 지구 산소의 30%를 생성하는 아마존. 이 밀림이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지구 산소의 30%를 생성하는 아마존 밀림. 나무 심으면 산소 생성되는 거 알죠? 4도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구 전역의 빙하가 소멸이 됩니다. 북극곰 뿐만 아니라 펭귄 그리고 수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큰 재앙이 닥쳐오겠죠. 5도 상승했을 땐 전 지구적 기상 이변이 속출하게 됩니다. 현실판 투모로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됐을 땐 6도 상승이죠. 인류는 대멸종하게 되는 시나리오에 근접하게 됩니다. 팩트 지구의 허파는 바다가 아마존은 자가호흡으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야 이 씨발로마. 코트팸 이... 저게 제일 무섭지 기상이변. 지구 전체에다가 에어컨 틀면 시원하지 않아요? 저 새끼 강퇴시켜라. 진지하게 보라니까. 환경을 생각하자니까요. 왜 쟤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가 자꾸 초치는 발언 하잖아요.
오존층이 완벽하게 파괴가 됐을 때는 인류는 대멸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계 기상기구 및 기후학자들 오피셜입니다. 충격적이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들 하세요. 1.5도 이상 상승하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인류가 탄소 배출을 아예 안 해도 지구가 스스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마치 금성처럼. 자, 그럼 그 이 1.5도가 언제 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8년 남았습니다. 8년. 0.5도 남았어요. 8년 남았네. 여러분 8년 동안 잭스 많이 하세요. 여기 좀 새로운 가설을 얘기하는 한 명의 콧박이가 있군요.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류가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지구는 다양한 기후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종이 멸종하고 다양한 종이 새로 탄생하는 그저 무한 반복일 뿐이죠.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구 내에 바퀴벌레 같은 이 인류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도 사실 언더라서 상관없잖아. 응, 바로 파워 냉방 눌러줄게. 큰일 났네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뭐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소, 돼지, 닭은 못 참지, 소, 돼지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소, 돼지. 자동차 한 대보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탄소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먹어야 없애지 않나요? 응? 먹어야 없앨 수 있잖아요. 뭔 소리야 그게? 그럼 걔네들이 빵으로 뿜뿜 끼니까 먹어서 죽여야죠. 너 이게 장난 같냐? 맞잖아요. 걔네가 살아 숨쉬면서 빵으로 뿜뿜 끼고 틀음 뻑뻑하면은 거기에 지구 살리자고 얘기하는 건데 너 지금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걔네를 먹어서 없애야 환경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내일 오전에 예. 그 소고기집 예약 좀 해줘. 알겠습니다. 인간의 한우 마을 우리 어머니랑 모셔가지고 좀 가서 한 20만원어치 때려야겠네요. 그 말이 맞네. 빨리 먹어서 없애자. 아 잠깐만, 이거 드립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뭔가 좀 기후 관련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 영상 보면 존나 혐오할 것 같은데. 정정하시죠. 토피아 어업으로 인한 물고기 멸종이 지구온난화에 더 결정적이야. 30년 전이랑 빙하기 담빙기 사이클 봐봐. 지구온난화 사람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저걸 알아야지. 지린 이 닭도 기후 변화를 위한 건가요? 네가 처먹고 내뱉는 게 일반인 두 배로 지구 오염된 내고 돼지야 키우키우. 아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고 어떡하죠?
탄소 배출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코트야, 지구는 원래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소고기나 처먹어. 저는 그래도 인류에 관심이 많은 인류학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좀 더 늦추고 싶어요. 1.5도까지 올라가지 않게끔 막고 싶어요, 제가. 에어컨을 국가마다 제일 더운 낮 시간만 틀 수 있게 바꿔야 된. 지금 지구 걱정도 걱정인데 코트님 몸부터 걱정하시는 게 수명을 인류에 관심은 많았는데 지구과학 시간에는 왜 잤나요 원주율? 링크 하나 드릴게요. 너 자꾸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들만 가져오지 마. 아니요, 이거는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희망적인 소식이야? 네, 탄소 배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탄소 배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네. 가능한 분리수거하기 0.2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쓰기 1.5톤, 하이브리드 전기차 타기 0.8톤, 백열 등을 교체하기 0.1톤, 전기나 가스 옷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기 0.2톤, 장거리 비행하지 않기 1.6톤, 차를 소유하지 않기 2.4톤, 채식하기 1.1톤, 애 한 명 안 낳기 58.6톤. 야이 새끼더라, 우리 고강 배때지에 소돼지가 얼마나 들어갔다 나갔겠냐. 코트는 탄소 운동가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들 유튜브 크루즈 게자트 채널에 내 힘으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영상 한 번씩 봐주세요. 우리 모두 기후 변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이럴. 자, 바이럴 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는 아크 원자로 같은 무한동력 재생 에너지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인간만 아니면 지구는 엄청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애초에 코트님 지금 화성입니다. 지구 보니 개판이네요. 저는 지금 화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지구라는 별 자체가 인간이랑 맞지 않는 별인 것 같아요. 닥쳐 그냥 살다 두이저 똥이나 참아라. 네. 경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말고 다른 발전소 다 문 닫으면 됨. 우리는 미국이랑 시베리아 호랑이 사자 길거리에 좀 풀어야 됨. 우리는 바퀴벌레인가요? 코트야, 너부터 쓸데없는 바이크 드라이브로 기름 낭비나 하지 마라. 너 말하는 게 개신 모순이라 지은 이은 웃긴 키우기. 우리는 바퀴벌레인가요? 공룡의 시대가 있었듯이 우리의 시대가 지나고 다른 시대가 오겄지. 나만 살면 그만이야. 왜 지구 되도 않는 지식으로 아는 척 해요?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는 바퀴벌레네요. 약발 벌써 시작했냐? 실제로 근데 바퀴벌레는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현재 1만 2천 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단빙기. 바퀴벌레가 아니라 표현을 정정할게요. 바퀴벌레는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달벌레랑 지름도 구분 납치대 가리렸니? 다음 컨텐츠나 생각해라. 21세기 방송 종료하고 뭐 먹을지부터 생각하는 게 방송 중에 진지한 척하는 거 개역. 바퀴벌레랑 모기가 멸종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모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생태계에. 그저 이 새끼들은 죽음 뿐이에요. 모기 보면은 웃으면서 손바닥 쳐가지고 이 새끼들 터트려 죽이세요.
이유 없는 생명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모기죠. 하지만 바퀴벌레가 멸종한다면 재앙이 닥쳐요. 지구에서 제일 거대한 청소부 집단이거든요. 바다의 청소부가 세우듯이 육지에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멸종한다면 세상은 시체와 죽은 나무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퀴벌레는 3,500종에 달하며 이를 주식으로 삼는 설치류의 쥐의 존립 또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다른 곤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은 새와 설치류의 단백질 공급원을 수억 년 동안 맡아왔어요. 생태계 피라미드 최하층류가 최하류층이 무너지니 상류층도 전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했어요. 인간은 지구에게 있어서 바퀴벌레가 아니라 질병이에요. 지구에게 있어 인간은 질병과도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쯤 돼서 디저트 시발 기후 변화 영상 보라고 시발 기후 변화 늦추는 거 가능하다고 바이럴 아니라고. 크루즈 개작트요? 개작트로 대가리 후려 쳐버리기 전에 아가리 닥쳐주세요. 그냥 지구 입장에서 인간은 소지. 어디서 바이럴을 하고 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진짜로. 옛날에 코트 동물원 토론에서 동물들한테 꼬우면 인간 되던가 이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구가 이만큼 우리가 결국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되어 있다면 외계인들은 참 개새끼들이네요. 저는 신 같은 거 안 믿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신 같은 거 안 믿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인간의 존재는 외계인이 저는 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하이라이트 채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올라온 영상만 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외계인설을 아주 맹신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어요. 근데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외계인이? 난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우리 그냥 놀이개였을라나요? 제가 전에 표현하기를 인간은 그냥 비커 속에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비커 속에 아주 작은 세포? 아주 작은 어떤 실험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우리는 외계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조차도 실험 대상도 아닌 거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관상용일 수도 있겠다. 관상용. 그저 관상용이었다니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UFO 타고 그냥 인간들 사는 거 슬쩍슬쩍 보고 그냥 찔끔찔끔 보다가 관망하다가 더 망가고 그랬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루즈 개작트 뭔데 구독수가 2천만 명이냐 디귿디귿한 봐야지. 인간은 외계인에게 단지 호문플루스일까? 그쵸. 그 다시 안 봤냐? 물고기 사라지는 게 지구 온난화의 결정적이야 소가 아니라. 닥쳐 씨발라마. 자, 부산 사시는 분들 계시죠? 올해 AP 오디션 웨디 HBIS관에서 그만 언급해라 경고다. 사실 외계인이랑 바퀴벌레랑 라이벌 구도인데 외계인이 밀려서 그 부산 사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예 지금 부산 인구 문제가 어딨지? 예. 네. 무슨 말인가요? 부산 인구? 부산은
대아이엠이 있어서 신경 쓰셈. 어, 내가 어떠? 사실 뽀뽀할 때마다 외계인이랑 통신 확인하는 거임. 부산 인구가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뭔 내용이었냐면 내가 봤던 게 있는데 지금 부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어떤 동네는 한 집 걸로 한 집이 예 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260 몇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만 더 있으면 3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부산이 큰 위기에 직면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영도 쪽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됐나? 아, 3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너 그거 지금 못 찾니? 찾고 있어. 어. 여기 있네요. 부산 A초등학교 학생 수가 부산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별로 없음. 대기업 부산에 뭐 있냐? 부산이 진짜 심각 이제 그 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으니까 우리에게 닥칠 어떤 그런 재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우리나라를 더 들어가서 볼게요. 뭔가 피부에 와닿는 부산 A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0년도에 2000년도에 858명이었어요. 전교생 수가 초등학교 학생 수가 858명. 근데 지금 현재는 전교생 41명. 출산 문제잖아. 전교생 41명. 시골이 아니고 부산 이야기입니다. 부산 분들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2000년도에는 전교생 3,000명도 있었다 그래요. 2000년 전에는. 네. 90년대에는 3,000명까지도 있었는데 현재는 부산 전교생 이 어떤 초등학교는 41명이라 그래요. 자, 부산 인구 전망이 2017년도에 342만 명에 찍혔었어요.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줄었겠죠? 더 줄고 있겠죠? 2117년에는 73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예. 이미 지금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속된 말로 좆됐다고 합니다. 예. 부산 인구 소멸 리포트. 늘어나는 부산의 빈집, 폐교. 한 집 걸로 한 집이 철거였고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들어 지난 초등학교인 이곳은 전교생이 40명이 겨우 넘습니다. 지난 2000년 800명이 넘던 학생 수가 95%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학생 와요? 하루에 너무 많아요. 한 명도 안 와요. 없어요? 인근 문구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인근 문구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루에 몇 명 와봐야 한 명도 안 온다고. 없다고. 옛날에는 2천 3천 명까지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했었다고. 자 볼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전국에 있어서도 이 인구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심각하죠. 심각한데 아이 좀 조용해봐 씨박 새끼야. 자 볼게요. 이게 지금 그 광역시거든요. 특징이 인천광역, 서울광역, 세종광역, 대전광역, 대구광역, 울산광역, 부산광역, 광주광역시. 전국 초중고교 폐교 현황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로 봤을 때 부산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 서울은 턱별시죠. 턱별시 죄송합니다. 서울 턱별시. 예. 그리고 한 집 걸로 한 집이 철거되고 있고 예, 큰일 났어요 지금.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산에 와서 일하면서 즐기고 그래서 부산의 매력을 발견해서 부산에 정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을 위케이션 계획을 부산시는 제출을 했다고. 예. 나은 시대
나중에는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지금 다들 젊으시잖아요. 우리가 다들 노년 됐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뭔가 망해가고 있는 지구의 모습, 더 드러나가서는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켜보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나중 되면은 뭐가 활성화되고, 뭐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좀 더 뭐 충족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망해가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뭐 환경 문제, 뭐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갑자기 존나 현타 오네.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살았으면 뭐해? 방송하면 뭐해? 콘텐츠에서 뭐해? 아, 갑자기 극심한 현타가 오네요. 뭘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반대잖아 갈거니까. 아무리 지읒 떠들어봤자 발전은 한다. 인터넷 문화가 커지니까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 거지. 경 살면 돼. 별풍 받아서 뭐해? 아, 현타 진짜 심하게 온다. 아, 그렇다고 80, 90년대 갈 거냐? 때려 뒤져도 안 간다. 비용성이 배부르니깐 헛소리하고 있네.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방종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 오늘은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 어떨까요? 그냥 진짜 우리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방송이 꺼지고 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또 5억년 버튼 빌드 쓰네. 쓸데없는 걱정에서. 뭐해?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어. 더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현타 시바 기웃기웃기웃 진짜 손흥민빈 위에서 걷어. 그러면 약속해줘요. 진짜 기웃기웃기웃기웃 너 뒤질래. 그러면 약속 좀 해줘요. 다들 성지협 창단 폐지하겠습니다. 약속해주세요. 시발여 나 이반 싸매. 제가 방종하고 나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러려고 빌드 짰구나. 제가 방송 시간 다 지킬게. 나 지금 너무 현타와가지고. 예, 그 인류학자로서 환경 문제 굉장히 관심이 큰 환경 운동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방종을 이따가 평소처럼 방송을 할 테니까 방종하고 나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구 환경 문제나 인류 문제나 뭐 이런 데 조금만 고민 한 번만 해보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알겠죠? 약속 좀 해주세요.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여러분들 숙제 드린 적 없잖아요. 너부터 에어컨이나 꺼. 그럼 지발로 막. 알겠어. 1분 과학 유튜브 바로 봐줄게. 그냥 대충 사.
어차피 과학자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대안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야. 저런 병신 스타크래프트 SCV 같은 씨발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병신 같은 놈 새끼. 코트야 BJ로 성공하면 무슨 기? 그럼 넌 환경을 위해 동방. 현명할 때도 내일 소고기 먹으면서 천육길 꺼면서 쓸데없는 생각만 하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SCV가 아니라 사이언스 배슬이 될 생각을 해야지.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알아서 해주겠지. 과학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너가 고민하는 순간부터 달라진다니까. 그럼 아까 그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이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 문제 한 번만 생각해 보자고. 네가 인류학자면 시아노박테리아의 기능이 뭐고 언제 생성되었는지 말해봐. 이런 비영신. 코트야 밀란코비치 주기 검색해서 봐봐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에어컨 발명한 사람은 진짜 지구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네. 운동가? 네 몸 보고 운동이나 해라. 이런 비영신. 미연아. 오늘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윌리스 캐리어. 업적이 에어컨 발명이래요. 방종각 잘 봤어요. 형 이응 이응 일단 계속해 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캐리어 선생님. 덕분에 시원하게 여름 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업혁명이 지고 아기 시작이지. 이런 비행신. 아. 크게 크게 개선해야지. 우리가 방구 참는다고 기온이 내려가냐? 자, 이제 좀 너무 좀 소란이 있었는데, 자, 그 오늘 다들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지금도 쓰고 있는 캐리어가. 에? 자, 그만하십시오. 자, 한 좀 너무 오슈 오래 했으니까 짤막하게 줄여갖고 한 네다섯 개만 다뤄볼게요. 자잘한 거 다 치우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이 우리가 지금 빌드업이 일본 날씨부터 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그나마 살만한 거래요. 요약하자면은 6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들어서면서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그래요. 일본 큰일 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에어컨 틀고 살라고 정부에서도 지침한대요. 얼마나 더웠으면. 넘어가겠습니다.